제1회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바이오 헬스케어 특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의료의 표준을 선도하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이 첨단 IT 기술이 우리 삶의 혁신을 창조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은 핵심 분야로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래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은 큰 국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대의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조선업의 약 60배, 반도체의 20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인 IT와 의료, 제조기술 등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약 8.8명이지만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14.7명으로 67%나 높고 타 산업과 비교해 매출 대비 일자리 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전문적이고 공공적이며 청년, 여성,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이외에도 IT, 바이오 등 다수의 첨단 산업과 연결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한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2003년 개원 당시부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의료 서비스로 주목받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의료기관으로 개원 대비 현재 약 3배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병원이 주도하는 융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인 헬스케어 혁신파크는 진료 현장과 직접 연계되어 임상, 교육, 연구, 사업 활동을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 병원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IT, BT, NT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넓은 스펙트럼의 일자리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는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각 단계별 실험 연구 및 사업화 단계까지 헬스케어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가변형 플랫폼을 통해 연구기업과 기관들이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헬스케어 혁신파크에는 현재 35개의 기업과 단체, 그리고 1,373명의 인재가 함께하고 있으며 이는 2년 만에 70%나 급증한 것으로 연구인력의 전공 분야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는 기초연구, 비임상연구, 의료기기 연구개발, 유전체의학, 임상연구, 생명자원은행, 의료 ICT, 재생의학, 지적재산관리, 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한 다방면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며 특히 첨단 의료 IT 분야의 선도적 기술력으로 완성한 병원 정보 시스템 베스트 케어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의 많은 병원에 도입된 베스트케어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음은 물론 현지 의료인들의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확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틴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그룹에서
지난 2014년 8월에 개원한 아랍에미레이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 의료진 천여 명을 비롯 총 1,5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년간 1조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중동의 의료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시 정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스콜코보 특구에 2021년 개원을 목표로 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약 1,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글로벌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목표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환경에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꿈꾸는 미래는 보스턴 케임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나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 클러스터 등 세계 유수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비견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1위의 바이오테크 단지인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 수준으로 조성되는 분당 헬스케어 클러스터에서 약 1조 원의 투자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단지와 연구 컨벤션단지,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늘 국민과 함께하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